네, 5개의 종목을 보니까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시장 상황이 좀 괜찮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제마진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주식시장이 크게 좀 하락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미증시 반등과 함께 오늘 일제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견조한 그러한 좀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SK이노베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조금씩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정유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정제마진 개선에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또 국제유가가 이제 100불을 돌파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이제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국내 뭐 SOR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정상화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리오프닝으로 지금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당분간 정제 마진 확대 추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러한 정유 부분 쪽의 실적은 좋지만 반면 이제 배터리 부분 쪽 적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확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적자 폭도 점진적으로 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결국엔 장기적으로 이러한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이제 밸류에이션 좀 프리미엄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을 좀 좋은 좀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말씀처럼 일단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지금 한 4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8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어제까지 지금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순매수세 강도가 다소 약해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20만 원대에서 24만 원대 중반까지 한 단기적으로 지금 일주일 만에 한 20% 이상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정 시에 다시 지금 주가가 상승하기 한 이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21만 5천 원 정도 선, 지금 가격대 정도 수준인 한 21만 5천 원 정도 선에서는 좀 매수 가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27만 원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 완전하게 이탈되는 한 19만 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한 20만 원 초반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2분기 실적 모멘텀을 좀 기대하면서 한번 매수 접근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고는 있지만은 유가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좀 내립니다. SK이노베이션. 하지만은 지금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뭐 최근에 화물 연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상승폭을 살짝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최근에 이제 화물 연대 파업 관련한 좀 불확실성이 이제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화물 연대 파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 큰 폭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좀 상승 폭을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계속해서 실적이 지금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4분기 연속에서 개선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 연속 뭐 차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해운 운임이 최근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뭐 해운사들의 실적이 대부분 좀 좋은 상황인데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높은 운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지금 4분기 연속에서 지금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또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난이란 환율 상승과 함께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진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율 효과에 대해 환율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는 이런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생산 차질이 지금 빚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이러한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가 되면서 완성차들의 생산이 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완성차 생산 회복에 따른 물동량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올해 연초 이후 더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금 고점을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뭐 SK 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현대글로비스도 이러한 그 주가 상승의 근간에는 바로 이제 실적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이제 믿을 수 있는 이제 실적을 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7거래일 연속에서 꾸준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그러한 시장 상승에서 좀 소외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러한 시점이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도 좋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외국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5거래일 전에는 이 보유율이 44.75%대였는데 현재 45.38%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이 기업을 26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지금 오늘 주가 하락은 아무래도 지금 어제 최근에 이틀 연속에서 시장의 이제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면에 그동안에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좀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대로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이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오늘은 좀 소외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림목 구간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 지금 한 19만 원 정도 선 지금 현재 19만 원을 지금 이탈하면서 18만 9천 원 선인데요.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22만 원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18만 원 선, 지금 한 중기평선인 121평선,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저점인 이틀 전 저가 라인을 완전하게 이탈하는 18만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번 조정 시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글로비스도 실적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CJ프레시웨이입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일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크게 나오고 있고요.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투자 의견이 이번 달 들어서 나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CJ프레시웨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CJ프레시웨이도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뭐 어제 그제 지금 이틀 동안 이제 시장의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군들로 좀 매수세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서 오늘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전형적인 좀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러한 좀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조정 시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하락 시 좀 매수 종목으로 CJ프레시웨이를 선정을 했고요. 우선 뭐 CJ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식자재 유통 기업으로서 코로나 대표적인 이제 피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체 급식이 뭐 중단되고 또 외식이 또 외식을 또 안 하면서 CJ프레시웨이 같은 그런 식자재 유통 기업이 이제 직격탄을 받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난 2020년도에도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 피해주에서 리오프닝 수혜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이제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지금 벗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격적인 리오프닝과 함께 지금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또 오미크론이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2분기에는 추가적인 큰 폭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식자재 유통 기업으로서 최근에 지금 원자재 가격, 특히나 이제 식재료 가격이 크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가에 좀 상당히 좀 잘 전이를 하는 것으로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도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크게 좀 급감을 하면서 전사적으로 좀 비용 절감 노력을 크게 좀 기울이면서 지금 현재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이러한 매출 회복과 함께 지금 영업 마진이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 추이와 더불어서 향후에도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좀 리레이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략은 좀 어떻게 짜볼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을 좀 따라가는 국면이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10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 한번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매수 주가로는 4만 원, 목표 주가로는 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 3만 6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갈 텐데 기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종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우선 뭐 세 개 다 비슷한 컨셉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실 하락하는 종목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네. 세 개 종목이 대부분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좀 좋았었던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지금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CJ프레시웨이 같은 그런 종목들을 더욱더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